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이렌입니다. 네, 오늘은 손씨가 좋아하는 낚시하러 왔습니다. 두 종류, 뭐 주꾸미, 갑오징어, 워킹 낚시하러 왔고요. 여기는 설천 쪽에 있는 이게 아마 동흥방파제인가? 이쪽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종류가 조금 빨리 붙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오늘 탐사차 나와봤습니다. 한번 들어볼래? 여기는 안 물더라고. 오, 배들이 많다. 여기서 안 되지? 놔줄게. 갑이 첫수 났습니다. 갑 첫수. 많이 작네요. 바로 방생할게요. 예, 가야 됩니다. 여기 지금 오늘 남해 쪽에 갑오징어 탐사 낚시 하고 있는데, 사천 쪽이 잘 나와서 갔었는데 거기는 사천만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라 쪽에 나와 있는데, 여기는 가보니까 좀 개체수 많은 곳이거든요. 그런데 뭐 좀 더 잡아봐야겠지만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일단 탐사니까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지금 도복권은 한창이 아니고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영상 보실 여러분들 좀 준비하셔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. 오늘 사용하는 장비는 태클은 여기 토르 블랙 712 UL대고요. 닐은 2500번 닐, 탑사는 085,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작은 돌에 직결해가지고 2.5호 봉돌 하나에 미니미투 애기 작은 거 하나 달았습니다. 있어?
자, 두 번째 갑오징어가 나옵니다. 작아요, 이게. 이게 애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근데 재미있습니다. 이것도 놔줄게요. 이동, 이동 추가 재미로 해서 이렇게 좀 액션을 주고 이렇게 산들산들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조그만 애들이라서 움직이는 이런 거에 반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. 호기심이 많습니다. 어? 먹게. 아, 쭈꾸미.